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독식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영화로 여행을 가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독실님은 다녀오셨나요? 아, 제가 아쉽게도 사실 네. 북이 영화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었는데 네. 아직까지 부족해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뭘 보고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바쁘시죠? 네, 주말에 이제 딸과 남편을 쥐짝거리 하다 보면 주말 이틀이 훅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퇴근이 없어요. 하지만 행복하시죠?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요즘에 저는 주말에 이제 뭐 영화 보고 여행은 못 갔고요. 네.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하남 미사까지 갔었어요. 미사리? 네, 하남에 있는 미사 쪽으로 갔는데 미사. 하남 미사. 저녁 되니까 바람이 굉장히 선선하고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내에 있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땀을 흘렸었는데 저녁쯤 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아, 진짜 가을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살면서도 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 이것도 지나가는 일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참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런 감정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조금만 지나면 분명히 지나가고 이 뜨거운 건 분명히 넘어가게 되거든요. 시원하게 되고요. 네. 그렇지만 문제는 내년에 또 여름이 온다는 게 있겠지만 이렇게 파도처럼 네. 계속 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갈 때 같고, 나는 왜 그렇게 파도 같을까를 네. 네. 오랜만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네. 그런 날이죠. 네, 부상을 딛고 돌아오신 뉴스는 쉽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0일 월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실까요?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로 만나보고 싶은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주께서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지으셨을 텐데, 그렇죠? 네. 김 기자님 보면요, 되게 우리가 뻔한 질문, 약간 장난처럼 던지는 그런 이야기, 크리시안 그런 질문에서 굉장히 독창적인 답변을 해줄 때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올까 싶을 때가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기자님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 있다면 언제고 이유가 무엇인지 200자 내외로 답하시오. 네. 200자면 상당히 적은 분량이고요. 네. 지금 벌써 한 15자 정도 날아갔는데 저는 사실 이 독창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금요일이 가장 좋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의 심리적인 것도 네.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에서 금요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매주 금요일이 되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밤을 샐 거야. 놀느라. 네, 토요일이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아, 나는 오늘 무조건 밤새서 놀 거야. 놀 거야. 네. 네, 누워 있든 영화를 네. 보든 밖에 나간다면 밤을 샐 거야. 하지만 일주일 중에 가장 빨리 잡니다. 월화수목에 쌓여있던 피로가 맞아요. 나도 모르게 발현이 돼서 심야 영화를 보러 가면 항상 잠이 들고 네, 집에서 TV를 켜도 항상 TV를 켠 채로 잠이 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장 좋아하는 날인데 가장 빨리 잠든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진짜 너무 공감 가는 멘트였어요. 네. 이렇게 작정하고 다 벌려놓고서 거기서 눈을 떠보니 토요일 아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어제 밤새기로 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공감하는 노래가 그 패닉의 달팽이라는 노래가 왜? 있잖아. 패닉의 달팽이 이적의 그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에 너무 힘들어서 잠이 들었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을 하는 장면들이 자취를 나와요. 자취를 오래 하셨나 보네요. 아닐걸요. 그건 아니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오면 쌩쌩해지지 않나 했는데 이제 피곤함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오자마자 쓰러진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아가고 있어요. 네. 약간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은데 이유 없이 막 7시에 자는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나도 모르게 아이고 그냥 씻고 그냥 좀 누워 있을까 했는데 네. 갑자기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맞아요. 방전이 많이 됐다는 뜻이죠. 아, 네. 또 그걸 기회로 재충전하게 되면 얼마나 예. 좋습니까? 어른들의 세계는 이런데요. 애들은 밖에서 계속 졸다가 그래서 업고 집에 왔는데 딱 내려오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러니까. 앉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탁 뜨고 네. 엄만 졸린데 악순환이네요. 야. 네. 자, 오늘의 빅데이터 한번 살펴볼까요? 빅데이터는 네. 알고 있다. 오늘 키워드 세 가지 보여주세요. 예대금리 공식. 이게 네. 오늘 굉장히 난해한데 네. 우선 첫 번째 예대금리 공식. 네. 그 예대는 그 예술대학이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예술대학이었으면 저도 좋았을 텐데. 네. 무리수 요즘. 근데 웃으셨어요 지금. 아, 너무 또 해맑게 기분 좋아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 네. 네. 금리 얘긴데요. 금리요? 네. 금리에 대해서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래. 네. 이러다가 내 대출이자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부터입니다. 국내에서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 차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해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네. 예금금리는 조금 올리고 네.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예금금리는 조금 올리고 대출금리는 아주 크게 올린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제 정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네. 예대금리 차이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 쉽게 해서 그냥 예금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제한 수치로 산출이 되고요. 공시는 1개월마다 각 은행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 국내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이자로만 벌어들인 수익이 26조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이는 돈 아니에요? 네, 돈이 돈을 번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빌려주고 이자 받고 빌려주고 그쵸. 이자 받고. 네, 물론 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뭐 대출이 이루어졌겠습니다만 26조 가까운 이자 금액 너무 놀라운 수치죠.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봐도 무려 4조 1천억 원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대출금리는 폭등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뭐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움직임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은행별로 예금 금리차 공시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공시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은행과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이게 좀 사라지고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는 좀 비판도 어느 정도 좀 수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도 이제 좀 이자 경쟁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또 가시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A은행은 금리가 이 정도인데 B은행은 여기보다 더 높네. 네. 그럼 우리 이번 기회에 이쪽으로 좀 갈아타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 간 이자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은행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상황, 개개인의 신용도와 같은 좀 개인적인 이유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너무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알려주는 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을 때도 있지만 보는 네. 눈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A은행은 예대금리가 얼마인데 저기는 진짜 많이 받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째려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대출금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황마다 개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축은행에서 주로 대출을 받는 분들이랑 저 뭐 1금융권에서 받는 경우가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라고 하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큰 수혜 법칙이 적용되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결국에 개개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모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 돼요. 분포도 비슷하게 되고 그런 매대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A은행에 비해서 B은행은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조금 좀 화가 나는 포인트들이 있을 네,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사실 은행도 뭐 어쨌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망하기 직전이 되면 나라에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은행을 살려주죠. 살려주고 이러니까 이자 장사한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도 나쁜데 뭐 거기 임원들 돈 되게 많이 받는다더라. 네. 우리 되게 어려운데 이런 얘기 들으면 맞아요. 아 그거야 뭐 주는 사람 마음이기는 한데 또 어려울 때 손 벌리잖아요 공적 자금에. 네, 그렇지. 그러면서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흑자가 날 때 말고 적자가 났을 때부터 성과급을 그렇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뭘까 사실 궁금해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좀 도화선이 됐던 부분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시중은행이 지난 3년간 금리를 점차 올리면서 얻은 이익으로 임원들에게 총 1000억 원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상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은행들은 또 이와 반대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건 아니냐 이런 또 정치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달 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조사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4대 시중은행 임원들이 수령한 성과금이
총 1,08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대금리차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또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및 뭐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금융권에서 또 이제 예대금리차 공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향후 또 어떤 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반 직원들이 받은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들이 수령한 네,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 정도의 성과급을 받아가면 잘못된 불원전 판매 같은 펀드 이런 거 잘못 팔아가지고 시민들이 해를 입었을 때 이분들이 책임지냐 하면 또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갈 수 있는 자리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금융기관이 원래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와, 정말로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성과급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사를 볼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게 정당한가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 안에 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그렇죠? 면에서는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가뭄선물. 이 두 개가 너무 안 맞죠. 그렇죠? 지나치게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선물. 예. 맞습니다. 뭐 최근에 뭐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한 또 강수량 때문에 홍수 네. 피해가 잇따랐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또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가뭄에 엄청 큰 피해를 시달리고 있는 곳도 있는데 가뭄 때문에 공교롭게도 또 선물을 얻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덮쳤던 스페인에서 네. 7,000년 전 만들어진 곳으로. 추정이 되는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와. 주요 외신 보도를 한번 좀 종합을 해보면 최근 스페인 서부에 있는 발데카나스 저수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극심한 가뭄으로 말라붙으면서 바닥에 박혀있던 수백 개 돌기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돌기둥은 선사시대의 기념물인 선돌, 이른바 스톤헨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스톤헨지로 알려졌고 자연석 혹은 이를 일부 가공한 2m에서 10m 높이의 돌기둥들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신앙의 대상이나 족장의 위력을 과시하는 데 쓰였다고 하고 무덤 근처나 마을 어귀에 세워져서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대규모 유적지는 기원전 5000년경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스톤헨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인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인돌류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2m에서 10m 높이의 돌기둥을 그 당시에 무슨 수로 가공을 했을까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저게 왜 저수지 밑바닥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수지 네. 만들면서 이렇게 묻혔었었나 봐요. 아니면 바닥에. 저기가 저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제 어떻게 하다 저수지가 된 거거나 네. 기후변화로. 네.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만드는 과정들은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구멍을 뚫고 옮겨서 꽂아 넣은 다음에 흙을 나중에 제거하게 되면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쌓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년 전에 이 정도 2m에서 10m 정도 돌기둥이면 무게도 상당한데 네. 이걸 집단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조직적인 문화가 이미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자면 저수지 속에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잘 보존됐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 기자분이 쓰기에 좀 두려웠나 봐요. 선물하고 물음표를 그죠? 가뭄에 네. 드러난 거라 선물이란 단어를 쓰기가 애매하셨나 봐요. 네. 예. 사실 좀 사후 처리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뭐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내에서도 발견된 되게 귀한 고인돌이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엄연히 저수지였던 곳이 지금 바닥을 드러내면서 저 유적지가 발견이 된 건데 그러면 저 저수지를 기존의 용도대로 저수지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저기를 뭐 두기라던가 담을 세워서 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 유적지의 기능을 계속 가져가느냐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좀 선택도 그렇게요. 되게 궁금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비단 스페인에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중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제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네. 강이 마르면서 600년 전 있던 석상이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중국 남서부 지역에는 지금 최근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1961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최악의 폭염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 양쯔강 수위가 1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600년 된 조각상이 지금 3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석상 위치는 중국 남서부 충칭시
쪽에 있다고 하는데 절벽 꼭대기 부분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유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연꽃받침 위로 1m 높이의 불상이 있고 양옆으로는 네.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작은 불상 두 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불교 유적으로 좀 약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는 옛날에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자리였나 봐요. 그죠? 네. 예, 지금은 이제 물에 잠겨져 있지만. 네. 아우, 40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지금 가뭄이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아까 스페인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뭐 지역을 막론하고 가뭄에 대한 우려나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죠. 가뭄이 주는 선물이 또 있습니다. 네, 유럽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됐던 독일 군함 수십 척이 또 이번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입니다. 세르비아 항구 도시 프라보 인근 다뉴브강에서 다뉴브강 알아요? 네, 탄약과 폭발물이 고스란히 실린 채로 독일 군함 20여 척, 무려 20여 척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들 군함은 1944년 독일 나치 함대가 소련군의 진격을 피해서 다뉴브강을 따라 후퇴하다가 침몰한 수백 척의 군함 중 일부로 알려졌는데 올해 강 수위가 또 10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위다 보니까 망가진 돗대나 어떤 뭐 잔해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또 발견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어디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적이 드러나는 데도 있고요. 그 미국에 보니까 어디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시체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80년대에 사라진 예. 네. 지금까지는 해결 못한 사건의 뭐 주인공들이거나 아마 그런 걸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네네. 강 바닥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 있던 사체나 시체가 뭐 요즘에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서 80년대에 이제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감춰지는 건 없나 봐요. 세상에 감춰지는 건 없다. 아,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강은 알고 있다. 사실 빙하 같은 경우에 많았거든요. 뭐 네. 200년, 300년, 심지어 500년 정도 된 시신들이 발견되는 어려 있으니까 그대로 보존이 되고 나중에 이제 DNA 검사도 가능한 수준으로 이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강바닥조차도 세상에 비밀은 없고 그렇죠. 밝혀진다는 거. 이것도 되게 슬픈 현실이었잖아요. 과거 2차 대전 때 어떤 네, 그런 맞습니다. 이런 군함들이 발견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좀 걱정되는 게 탄약과 폭발물이 그대로 있는데 물속에 있으면서 녹이 좀 슬었을 거냐 그럼 내구성도 네. 떨어졌고 이건 위험성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잘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이긴 한데 보존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또 관리하느냐가 저는 또 새로운 과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약간 만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캐러비안 해적 같은 거 보면 바닷속 깊은 곳에 강 깊은 곳에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야 하는데 진짜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다가는 캐러비안 해적에 나왔던 금은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누가 가시냐 어떤 뉴스 되겠네요. 흥미로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이 떨어졌었던 것이 45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철강대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나마 그 안에 다 방사성 원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왜냐면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핵 실험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아주 미세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방사성 입자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군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건조가 된 거잖아요. 이걸 만들었었던 이때 이 군함을 만들었었던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사성 입자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기술 어떤 실험할 때 정말 극도로 정밀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사성 원소가 전혀 없어야 되는 철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중에 이전에 가라앉았었던 군함을 네, 끌어올려서 그걸 이제 잘 정지해갖고 요걸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도 선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편으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야, 특이한 일이 많네요. 네. 네. 자 마지막에는요 듣도 보도 못한 일 조른비행. 조른비행. 예. 조른 운전이 보통 네. 딱 머리에 잘 조른 운전이요. 예. 너무 위험하죠. 조른 운전. 조른 운전도 너무 위험한데 조른 비행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갓길이 없잖아요. 네. 하늘에는. 그러네요. 네. 잠깐 세워놓고 자야 돼. 잠깐 세워놓고 잘 데가 없잖아요. 근데 갓길 절대 세워놓고 자면 안 됩니다. 네, 그 조른 쉼터를 이용하거나 갓길 굉장히 네. 위험하기 때문에 네. 조른 쉼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요 부분 하나 또 짚고 넘어가면 괜찮은 거 같아요. 하는 네. 사람이 한 이상한 얘기네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에티오피아 공항으로 도착하려던 비행기가 조종사가 깜빡 조는 바람에 네. 착륙 지점을 그대로 지나치는 일이 발생해서 지나쳤어요.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날 CNN 방송 등 이제 주요 외신을 한번 보니까 네. 이달 15일 수단에서 이륙했던 에티오피아 항공 비행기가 아디스 아바바 본래 국제공항 네. 착륙에 실패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운항 기록을 보면은 이 비행기가 원래 공항 할주로에 착륙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에티오피아 공항에. 상공 37,000피트, 약 11km 떨어진 곳에서 계속 날고 있었는데 조종사 두 명이 모두 깜빡 잠이 들어서 지나쳤다고 합니다. 더워서 그랬나? 아, 모르겠습니다. 에티오피아니까. 뭔가 더울 것 같진 않은데 너무 피곤했나? 그때 피로가 많이 쌓였었나 봐요. 아, 근데 보통 비행기가 요즘에 이렇게 저는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대부분 네. 다 전자장치로 운행이 되니까. 네.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네. 네. 그럴 정말, 수 있겠다 네. 생각도 들어요. 정말 또 다행인 점은 두 분 또 공교롭게 두 분 다 졸업 운전을 하셨는데 관제탑이라는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관제탑에서 신상 잔함을 또 하고서는 해당 승무원에게 또 연락을 하고 근데 끝내 또 승무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네? 자다가 그분들이 졸음을 딱 깨서 네. 25분 만에 이제 회항을 해서 다시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 네. 요 거의 스토리입니다. 금요일에 김 기자님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 열심히 착륙까지 잘할 거라고 했는데 네. 너무 피곤해서 이분들이 아마 금요일 날 출발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나 오늘 이거 비행 끝나고 밤샐 거야. 밤새서 놀 거야 했는데 비행 일하는 와중에 또 잠이 드시는. 네. 아무튼간에 사고가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졸음 운전도 너무 위험하고 네. 졸음 비행도 너무 위험하고 네. 네. 졸음 도보도 위험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막 졸려서 막 이렇게 하면 또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 아 근데 네. 행군할 때 졸면서 걷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너무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네. 뭐 저수지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관성적으로 걷기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졸음 땡땡하고 좋은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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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많이 막히는 지하철 있잖아요. 그 9호선 네. 같은 경우에 네. 진짜 잘 막히는 그 구간을 그 시간에 타면은 정말 자면서도 안 자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를 몸소 경험할 수 있긴 아, 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힘을 빼고 있어도 전혀 네. 안 자지지 않는 네. 그 정도로 이건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현실이죠. 아니, 독실 씨는 그래도 잡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거기 딱 끼면 꼼짝을 못 해요. 아, 근데 그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제 윗공기랑 아랫공기가 다를 수 있겠다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이산화탄소는 아래로 내려오나요? 그렇죠. 아래로 네. 내려갑니다. 그리고 좀 뜨거운 열기들도 있고 네. 불편하겠다 아유. 싶기도 하고 사실 이번 이 기사는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웃으면서 약간 농담처럼 했지만 실제로 항공사고 분석한 어떤 아티클들을 보면은 뭐 졸음 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들의 원인들을 보면 기상천외 한 게 많습니다. 그럼 막 실제로 기절하기도 하고 기장이. 네. 네, 조종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었던 경우들도 있고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 이번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었던 이게 이미 사고긴 합니다만 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너무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행기 값은 돌려주겠죠? 25분이나 늦게 왔는데 어느 정도 좀 뭐 그쵸? 조치가 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승객들은 굉장히 너무 위험합니다. 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승무원도 연락이 안 됐을까요? 그러게 완전 미스터리인데요. 네, 예. 자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벅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신니다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네. 함께하신 분 우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경험 디자인의 대표, 멘탈이 튼튼한 분이시죠. 우리 멘디쌤 조명국 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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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멘디쌤 조명국입니다. 근데 최근에 얘기를 듣기로는 그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지만 이번엔 좀 안 좋은 멘탈이 털리는 그런 경험을 좀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개인적인 수술도 하고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코로나도 걸리고 해가지고 진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구나 이런 네. 걸 깨달을 수 있는 2주였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 정신이 튼튼하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신승리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튼튼하고 육체를 건너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어쨌든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영혼이랑 뭐 몸이랑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호르몬의 장난이기도 하고 네. 뇌가 아프면 더 힘들고
우울증 걸리면 힘들고 그런 것처럼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정영욱 판사님이 너무 그 승승장구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셔서 정말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멘탈이 안 좋은 상황 체력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상처입은 치유자였던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매드롬 디자인 대표는 여긴데 왜 본인이 디자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디자인이 숙숙해서. 네.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때요? 방송을 한 2주, 그러니까 못 본 지는 한 3주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오니까 뭐 자리도 좀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조금 바뀌었지만 또 오고 싶었어요, 사실. 이 시간이 또 재밌고 또 공부를 또 강제로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서 그리웠습니다.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데 뭐 강제로 공부하는 거 우리 언제나 즐거워하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모두 강제 공부 좋아합니다. 우리 뉴스는 심리다잖아요. 오늘 다 알아두면 인생에 참 지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것들을 좀 가르쳐주는 심리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틱톡 챌린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현대 기아차 절도 행각을 과시하는 그거를 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확산되면서 미국에서 딴 차도 아니고 우리 현대차, 기아차, 이 현기차의 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절도가 놀이가 된 게 그거 자체도 좀 그렇지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이게 말이 되나? 말센가? 말 생각을.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생각이 나는데 어떤 수박설이 지금은 범죄잖아요. 네. 근데 과거엔 그걸 약간 뭐 할 수 있는 일처럼 생각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박은 그렇다 쳐. 아니 수박은 그냥 그날 엄마가 가서 계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현대기아차 엄마가 와서 훔쳤다고 계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수박도 말뚝을 막 박아놓으면 오성과 하는 이야기 같은 거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오긴 하던데.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우리는 안 좋은 예지만 자전거를 좀 약간 공공재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었죠. 네. 근데 또 자동차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그렇죠? 네. 말센가 싶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도 말씀을 생각하는데 약간 인증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뭐랄까 더 자극적이고 더 센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다 보고 보니까 또 좋아요도 많이 받고 주목도 받고 하니까 점점 심해져서 이제 절도까지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SNS에서 이렇게 인증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보고 이렇게 저런 것도 인증을 하나 싶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아빠들이 가끔 딸의 표정들을 이렇게 인증해서 올릴 때가 있어요. 삐진 딸 표정 있잖아요. 저 순간에 그러면 저걸 안 달래주고 사진을 찍었단 말인가? 저는 얼굴 표정을 보면 진짜 딸이 완전 삐졌어요. 근데 보는 사람은 너무 귀여운데 아빠가 그걸 안 풀어주고 찍고 있었던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딸 바보 상태이시기 때문에 네, 여기 충분히 그럴 수 정신이 지금 정상은 아니에요. 바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황당했던 그런 인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었어요? 어떤 연예인 분이신데 글을 굳이 올렸어요. 뭐였냐면 사진 금지라지만 꼭 남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뭔 얘기예요? 올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 욕을 올렸죠. 그래서 사진 금지라면서요. 그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거를 그거 글로도 알려주고 이제 사진상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찍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꼭 굳이 올려서 욕을 먹고 뭐 닫고 뭐 SNS 닫고 뭐 이랬던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왜 예전에 어떤 개그맨 분이 수영장에 그 실내 수영장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이제 다 수영복 입고 있으니까 그 여성들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인증샷으로 올리면 이제 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도 봤던 것 같아요. 그 너무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깜빡하는 건데 탈의실에서 그냥 자기는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그 뒤에는 벗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라고 이득고 그렇죠. 근데 거기니까 당연 너무 상식적으로 이런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닌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금지라고 하는 편말이 붙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상식선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인 게 절도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내가 이걸 갖고 싶어서가 그러니까. 아니라 인증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니까 주객이 좀 전도된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날까를 좀 분석을 해보면 뭔가 불안한 현실에서 자신의 불안을 좀 해소하고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인증이 뭘 대상으로 이루어지냐면 당시에 뭐 유행했던 어떤 춤이나 행동이나 또 유명한 장소에 가서 찍는 것들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가서 인증샷을 찍는 것으로 내가 트렌드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그런 인식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러한 인증은 보통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게 되는데 이게 당시에 막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 받고 또 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좋아요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부족한 어떤 이 인정 욕구를 채울 수가 있고 또 SNS의 그 알고리즘도 그런 네. 걸 좀 부추기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평소에 내가 그냥 셀카 올리면 아무도 관심을 안 줘. 하지만 이게 트렌드다 하면 계속 똑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나 그런 관심도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걸 안 올리면 갑자기 좋아요나 관심도 확 떨어져요. 그렇겠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중독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마치 그것처럼 내가 큰 자극을 받고 있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극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인증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맬까 이렇게 인증을 하는데 네. 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이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흐려져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게 즐거운 거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이 행위를 하자. 그럼 사람들이 확실히 주목을 해주니까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과학자로서의 삶이 확실히 행복해라는 게 있다면 굳이 뭐 어느 드라마에서 어떤 나무가 유행이더라 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인증을 찍을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니까 거기서라도 내가 나 좀 살아있고 나 괜찮은 사람 이렇게 인식을 얻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제가 보거나 무릎을 탁 쳤던 얘기가 인터넷에 돌아던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출처도 불분명한데 왜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은 휴대폰의 벨소리를 그 기본 벨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어른이 되고서 느꼈대요. 어린아이들은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뭐 모노부터 시작해서 4화음, 16화음 이런 휴대폰을 거쳐왔잖아요. 그때 어떻게든 그 최신 유행이라든가 뭐 클래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막 넣고 싶었는데 어른들은 굳이 배경화면을 바꾸거나 벨소리를 바꾸지 않아도 나의 존재감을 그거로 뿜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기본 벨소리를 하고 있고 기본 배경화면을 하고 있는데 아. 그 이유가 어린애들은 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그걸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내 사진을 넣고 내 글씨체를 바꾸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다이어리 꾸미듯이.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가 나의 그 자존감이 그리고 나의 존재감이 이미 여기저기 녹아 있으니까 그냥 기본을 사용해도 된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느껴졌어요. 어느 정도 지혜가 쌓이게 되면 이런 걸로 내가 좋아요를 구걸이란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범죄가 되면 이제 구걸이 가깝겠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저도 그 호텔 갔는데 딸이랑 열심히 사진 찍으면서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찍어야 되지? 몇 장을 찍어야 되지? 그러면서 아, 근데 막 그 찍어달라고 꼬마 그러니까 아 굉장히 피곤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뭘 떠올렸냐면 아,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건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산대요. 네. 그게 이제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는 경험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채우려고 한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그런 욕구구나. 내가 사람들이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아, 욕구구나. 거기서 그 모습의 경험에 내가 빠져드는 게 아니라 일단 사진부터 남기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이거 찍고 있으면 그쵸. 음식 맛이 뭔지 여기가 어딘지 뭐 잘 몰라요. 맞아.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그렇지 않아요? 세대 딱 갈려요. 저는 이제 밥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숟가락 먹고 이렇게 보는 게 바쁜데 후배들은 다 선배님 손 치우세요. 손 치우세요. 사진을 찍고 잠시만요. 막 이렇게 이거 그래서 먹다가 아 나도 이런 거 하나 찍어야 되나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 오랜만에 엄마랑 여행을 갔어요. 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따님이 엄마한테 엄마 난 너무 행복해 인증 사진 좀 찍어주는데 그걸 너무 귀찮아하는 것도 좀 멘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거만이는 거죠 지금? 네. 충분히 귀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경험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 행위를 하면 사실 그 경험이 계속 훼손된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음식 다 씻고 나 먹고 싶은데 빨리 이런 것들 이제 약간 세대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서 그날도 아,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구기렁 따라가면 다 찍어줬거든요. 나중에 뭐라고 할까봐.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지금은 SNS인데 옛날에도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싸이월드 이전에도 네. 있었겠죠? 싸이월드 시절에도 있었던 네. 것 같고 그래서 네. 뭐
도토리 막 써가지고 막 음악도 바꾸고 막 그랬던. 아, 맞아요. 네, 저 때는 그랬습니다. 난 가끔 눈물을 흘리고. 네. 아니 울면서 사진 찍는 건가요? 그렇죠. 아,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워서도 인증샷을 찍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아 저는 가끔 어떨 때 저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끔 무슨 챌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아이스 버킷 챌린지.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좋은 정말 의미로.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으면 너무 바쁘면 그런 거 할 시간이 없고 그 유튜브 해보시지만 네. 이 촬영하려고 뭘 하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저런 거 하고 있는 거 보면 아, 지루한 걸 못 견뎌서 그러는 건가? 아, 네. 그런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원래 지루함을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지와 관련된 실험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되게 재밌는 실험인데 네. 버지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티머시 윌슨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인데 연구팀은 이제 피험자들에게 텅 빈 방에 의자를 두고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1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실제로 뭐 예상하다시피 다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기가. 진짜 시간이 안 가요. 그렇죠. 이런 실험을 10일에 정도 실행을 했는데 피험자들 대부분 이제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연구자들이 재밌는 걸 버튼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 버튼이 뭐냐면 누르면 전기 충격이 와요. 자기한테? 그렇죠. 자기한테 충격이 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그 버튼을 누르실 것 같으세요? 안 누르실 것 같으세요? 안 누르죠. 당연히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실험 초반에 이런 이제 전기 충격이 온다는 걸 알고 나서는 대부분이 안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상당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15분을 견디느니 차라리 이 버튼을 누르겠다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재밌는 결과는 이 여자분들이 이 지루함을 더 잘 견뎠다고는 해요. 그래서 25명 중에 여성분, 그중에 6명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9번 정도 그 전기 충격 버튼을 눌렀다고 하고요. 반면에 남성분들은 더 많은 비율로 버튼을 눌렀어요. 18명 중에 12명이 4번 정도 전기충격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전기충격 버튼을 누른 사람들은 남자가 많았어요. 네. 하지만 누르고 나서 많이 누른 분들은 여자분들이 더 많았어요. 아,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눌렀으면 나 지루해 미치겠어 하면서 계속 눌렀던 건 여성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또 더 재밌는 사례는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남자분의 사례이긴 한데 네. 후속 연구에서 이 15분 동안 너무 지루함을 견디기 힘들어서 무려 190번이나 이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른 분도 계셨습니다. 그 버튼이 고장난 거 아니었을까요? 이상한데 왜 안 되지 하고 계속 누른 거 아닐까요? 아마도 아니 근데 그 결과를 다 봤을 테니까 아마도 네. 충격 먹는 것을 그래서 이만큼 지루함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지루함이 힘들면 이렇게 전기 충격 버튼까지 누르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그 위험한 일들을 남성분들이 어차피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높잖아요. 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게 그렇죠. 남성분들의 그 수명을 짧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스갯소리 누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죠.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이런 말처럼 지금 여기서 딱 실험을 통해서 드러나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누르는 건 남성들의 비율이 더 높더라. 그렇죠. 같은 얘기 듣고 딴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 여성들을 미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빈방에 새 신상구들을 꽉 채워놓고 거울을 주지 마라. 진짜 쉽지 않겠네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비슷한 광고도 있지 않았었어요. 네. 예,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한국 사람한테 라면을 주는데 김치를 주지 마라.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 외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꼭 필요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예. 근데 인증하는 게 어떤 공동체에서 그게 어떤 코드로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아까 그 틱톡 챌린지 같은 경우도 사회에서 그 틱톡 챌린지를 하는 거를 하여튼 그 커뮤니티에서는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예.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어떤 함께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달성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공부할 때 스터디 그룹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하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뭐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함께하면은 어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혼자 한다고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요. 나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뛸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보통 달성하기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다음 주 무슨 요일에 네. 얼마만큼 어디 가서 할 건지 이런 걸 다 안 정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획 달성률이 확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단체로 사람들과 함께하면 보통 그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여러 사람한테 이 내가 목표 달성할 거야, 나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밝히고 나서 그걸 만약에 이제 달성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잖아요. 또 다이어트 한다면 왜 또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그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은 분들이 그게 동기로 작용해서 이제 목표 달성률이 높아진다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왓튼스쿨의 연구원인 KTS 메이어의 논문에 따르면 이 목표 달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약간 에이스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뭐 행동이나 마음가짐의 변화가 오고요. 꼭 그런 이제 뭐 에이스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서로 코칭을 하면서 목표 달성을 하면 그런 달성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량진이나 신림동에서 이제 스터디 그룹 이런 거 많이 운영하는데 의지와 동기만 충분하다면 그런 식으로 그룹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것이죠. 된다. 네. 그리고 벌금 있잖아요. 벌금이 도움이 진짜 된대요. 무슨 스터디 벌금? 그룹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그럼... 벌금을 내고 거기 뭐 쪽지 시험 같은 걸 보는데 몇 점 이하가 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진짜 현실적으로 타격이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구체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거 이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으쌰으쌰 하면서 다 같이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결국에 이뤄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도 한 명에게 그냥 너 열심히 한번 살아봐, 열심히 근면성실해봐로는 안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의 부작용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자신이 더 많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었냐면 그걸 과하게 부풀리기 위해서 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라도 내가 이만큼 성과를 이뤘다 해서 막 사고 팔고 하면서 거의 뭐 거래하면서 내부 거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도 있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집단이 되게 되면 군중이 다 같이 으쌰으쌰하게 되면 성공률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선행의 전염이라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행의 전염. 네, 가끔 우리 뉴스 보면 이제 뭐 맥주 같은 걸 이렇게 싣고 가다가 그 트럭이 넘어진 거예요. 아, 네. 아 맞아요. 네. 뭐 과일이 넘어지거나 그럼 그렇죠. 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제 다 돕고 그냥 그렇죠.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누군가 선행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들 다 따라가서 하는 경우들도 이제 훈훈하게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보면 항상 그래요. 멋있게 그냥 당연히 해야 될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맞아 사라져요. 그게 멋있는 거죠. 맞아 진짜 네. 멋있죠. 근데 요즘엔 이제 비대면으로 무엇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면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뭘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맞죠. 여러 명이 모여서 하면 이 독실님이나 우리 맨디 선생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저처럼 뒤에서 관찰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똑같이 성과를 배분할 때 불만인 거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 조별과제처럼.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함께 그룹 활동을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한대요. 차라리 그냥 이제는 혼자 하는 게 낫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게 있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뭐 인증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룹 스터디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요. 저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었지만 수학이나 과학계도 이제는 개인이 뭔가를 해갖고 성과를 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맞아. 허준희 교수가 혼자서 공부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것처럼 보면 이제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뭔가를 내는 것도 사실 자본도 들어가고 협업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협업의 버릇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요령들을 모르게 되면 내 혼자 하는 건 잘하지만 다른 사람과 연계되는 걸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특히나 거대한 프로젝트는 협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좀 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다음에 웬디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조별 과제의 어떤 딜레마 이런 거에서 조별 과제하면서 멘탈 털리지 않은 방법 같은 것도 한번 듣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는 또 투데이 잡스 보는 분들 중에 스터디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많이 취업을 있을 거예요. 위해서. 네. 이런 분들을 위한 멘탈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먹튀하는 사람들은 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네. 식당에서 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3명,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뭐 세 명이서 같이 왔어요. 한 명씩 화장실 간다고 가요. 네.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없어요. 진짜 착각한 게 아니고 진짜 일부러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거꾸로 기업 같은 데서도 돈은 많이 받아놓고 이만큼 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과자 같은 경우 질소가스가 과자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아, 그죠. 질소가 귀합니다. 네. 이런 먹튀하는 심리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인증하는 사람들은 증명받으려고 하는 건데 네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현상이 요즘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많아졌대요. 도대체 먹튀가. 왜 그럴까 찾아보긴 했는데 이제 명확하게 무슨 심리에 의해서 그렇다 이런 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걸리기가 좀 쉽지 않고 걸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주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환경적으로 보면 이런 먹튀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일어나냐면 가게가 엄청 바빠요. 그래서 음식 만들고 계시고 손님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가게 주인이 일일이 그것을 신경 쓰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QR코드 같은 걸 찍어서 이제 이 사람이 왔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익명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담배 좀 피고 올게요. 응.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도망갈 여지가 되게 많은 환경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어떤 절도 사건이나 큰 사건에 비해서 되게 소액이라는 것이 그렇죠. 5만 원, 6만 원, 10만 원 뭐 이런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도 크게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잘 되는데 나 한번 안 먹는다고 뭐 무슨 일 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기도 좀 쉬운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인한테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저 일행이 낸 줄 알았어요. 하고 이제 맞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합리화하기도 쉽고 어쩌다가 걸리면 저 음식값 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가게 입장에서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요인과 연결되는데 가게 입장에서도 이 소액 가지고 내가 이거 뭐 재수 없었지. 아유 그냥 넘어가면 되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어. 경찰 이렇게 바쁘신데 또 불러가지고 뭐 국과수로 와가지고 뭘 채취하니 많이 하는 것도.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 가게 시간 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CCTV 그렇죠. 다 돌려보고 막 그렇죠. 이러려면. 그렇죠. 그리고 막 경찰이 어쨌든 가게 와 있고 막 이거 하고 있으면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그날 또 영업을 못 하실 거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악독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이제 누가 무전 취식을 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걸렸다 하면 그 범죄자가 혹시나 보복을 할까 봐 걱정돼서 아, 이제 쉬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광주의 어떤 식당에서는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통고를 한 어떤 범죄자가 이제 문신 보여주면서 협박을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괜히 내가 이거 힘들다고 얘기 올리면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해서 이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10만 원이면 뭐 걸리면 내고 말지 이런 생각이 아. 오히려 더 크게 드는 거고요. 네. 또 그리고 이게 상습성이나 어떤 고의성이 이제 여겨지면 네. 그러면 이제 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모르고 안 냈는데요? 이러면은 어떻게 그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처벌하기 쉽지 않은 게 지금 이런 범죄 일어난 이유 같습니다. 그럼 식대가 10만 원 이상인 어떤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는 먹튀하면은 이거 좀 그러네요. 근데 먹튀 못 할 걸요. 거긴 사람이 많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서빙하시는 분들이 많고 보통 이런 데는 작은 가게인데 자영업자분들이 하시는 아르바이트생도 거의 없고 주인이 하시는 경우 바쁘니까 서빙도 해야 되죠. 네, 그럼 계산도 너무 더 해야 악한 되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못된 겁니다. 너무 이제 그 커뮤니티 중에 그 사장님들이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대요. 많다고. 네. 그분들한테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화장실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래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만 위대한 건 사실인 부분이 그렇게 요즘 무인 편의점, 무인 과자 가게,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대요. 어떻게 도대체 무인이냐. 아, 그래요? CCTV 하나만 있는 거지. 거겠죠? 그렇죠. 그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무인을 하면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를 잘 단속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가져가는 것도 정당이라는 자기합리화까지 하는 경우들이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유럽이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소매치기가 많은 걸 이걸 다 단속을 안 할까 이런 부분에서 네. 자기 짐은 자기가 잘 간소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것들까지 있는 거 심지어. 그래서 소매치기 이렇게 탁 치고 이거 뭐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씩 웃으면서 그냥 사라진대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이런 무인 가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숙한 거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먹튀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이슈로 삼아서 이런 게 늘어나고 있네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약자한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저 네. 이거 이 두 번째 얘기 보고 되게 광분했었는데 저 혼자 네. 그 수해가 나서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8일 날 밤에 비가 막 시간당 140mm 오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네. 양양의 한 계곡에 10일에 캠핑객 두 명이 고립됐어요. 물이 너무 불어나가지고. 근데 문제 뭐냐면 안전요원들이 고립될 수 있으니까 여기 텐트 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안 듣고 그치, 끝까지 굳이 네. 거기다 텐트를 쳤다가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요원분들이 8시간을 구하러 와서 구해가지고 놓고 가셨다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분들 구하려다가 안전요원분들이 만약에 뭐 다치기라도 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비가 사실 8일날 밤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9일, 10일 이제 양양이니까 네. 시간차는 있겠지만 충분히 위험하다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몰라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아마도 통제에 대한 환상이 좀 크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통제에 대한 환상이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을 뭐 과대평가하는 경향 혹은 이제 외부 환경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은 아마도 캠핑을 내가 여러 번 해봤어. 해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의 경험에 의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 공포와 불안이 밀려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걸로 보이고요. 실제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아마 자기중심성이 좀 강하고 그때 정말 힘겹게 뭐 휴가를 뺐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시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네. 캠핑을 간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철회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 이 통제에 대한 환상이 커지는 이유는 그 전에 뭐 초심자의 행운이 됐든 혹은 이전의 경험이 됐든 상당히 많은 성공을 이루면 이 통제에 대한 환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 그냥 추정컨대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60대, 70대는 아니었어요. 젊은 분들. 그죠. 예를 들면 연세가 좀 있으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경험이 있으니까 통제가 맞아요. 안 되는 순간이 반드시 생긴다. 네, 그렇죠. 근데 20, 30대는 저 아는 분이 저한테 50대가 되기 전까지 이분 남성분인데 세상에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피지컬적으로 우월해서 그런가? 그렇죠. 거기다가 뭐 이게 한국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어보니까 그렇죠. 아,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아까 초심자 행운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어. 아~ 그렇죠. 데이터가 없는 거죠. 네. 아, 데이터가 없어. 나도 네. 고생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한국인의 정체성 중에 어떤 학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립심이 굉장히 강하대요. 뭐라고요? 자립도 강하고 자립심이 사실 강해서 자립심도 강하고 자의식도 강하고. 강하고 해서 그 우리나라에 그렇게 불법 주차가 많고 골목길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땐 지나갈 수 있는데 하면 그걸 몰려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하대요. 자의적인 네. 판단들을 굉장히 잘하는 아, 민족이라서 네. 그래서 그렇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제 식민지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저항했었던 이유도 내가 볼 때 이러도 되는데 내가 볼 때 이건 인정할 수 없는데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있는 인식이 있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를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들한테 영상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이 많아요. 진짜로 물이 이 정도밖에 차랑차랑 하다가 정말 불과 20초, 30초 만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물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계곡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몰라서 그런 거. 그 네. 영상을 한번 봤으면 두려워져요. 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체험을 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험하는 게 있는데 네. 태풍 단계 같은 거를 이제 체험하는 그리고 지진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한 네. 번만 해보면 네.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아, 군대 갔을 때 그런 거 좀 해줘요. 그럼 되잖아요. 불 어때요? 불. 예를 들면 촛불이 초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스파크가 튀어갔고 굉장히 사악한 표정이었는데 좀 전에 커튼 같은 데 붙거나 아니면 나무 의자 같은 데 붙으면 방 전체에 퍼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전혀 예상 2분. 그 2분이요. 정말 1분에서 2분. 보통 보면 여기 불이 붙기 시작해도 이 방 전체에 불이 붙는 것까지 오래 안 걸릴 것 같잖아요. 2분밖에 안 걸린다고요? 2분도 안 걸려요. 이런 실험한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실험을 진짜 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데 아, 실제로 해보는 네. 거구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소파에 불이 붙었을 때 불이 활활 타지 않아도 계속 연기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에 붙을 수 있는 그런 가연성 기체들이 천장에 모여요. 불은 안 붙어있는 상황에서 네, 네,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갑자기 거의 폭발하듯이 전체적으로 확 하고 불이 붙거든요. 아,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게 불 붙어오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여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 영상을 한 번쯤은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는 게 불이 안 붙어있어요. 그냥 여기 조용하게 모닥불처럼 타고 있는데 그래서 영상을 볼 때 2분짜리 영상이에요. 보고 있는데 아니 1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조용한 불이 타고 있어요. 언제 불이 붙는다는 거야? 거의 갑자기 폭발하지 확 불 붙고 그거를 눈으로 보는 것과 안 봤을 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안전하다고 하는 인식 자체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 났는데 뭐 내가 이거 안 갖고 왔잖아. 잠깐 들어갔다 와야지 하다가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전 이런 많은 일들에서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 학생 주임 선생님이다, 이덕실님이. 네. 안전교육 하나는 진짜 공포의 안전교육 될 것 같아요. 맨날 위험한 것만 보여줘. 그때는 지루할 수 있잖아. 나중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살았어요. 이런 이제 편지 받는 선생님. 아, 그렇죠. 편지 받는 선생님 되시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어제 기사 제목에 이번에 재난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은 건 그냥 행운이다.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어서 이번 비 피해를 어떤 분들은 입으시고 네. 우리는 입지 않은 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제목이 있었는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목숨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가 발전하는 이유도 이런 심리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같은 심리가 있는 사람이 그렇죠. 개혁을 하고 발명을 하고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될 것 같은데? 있네.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심리. 네. 요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할 때가 있는데. 되나 빨리 하는 거. 그래서 네. 10대 자기의 자녀가 되게 거친 남자, 거친 여자를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냐. 절대 뜯어 말리지 말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 그 사람 만나지 마라고 하면은 오히려 정말 활활 타오른대요. 그렇죠. 그 이름이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놔두면 어차피 서로 싸우고 안에 헤어질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막아서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아. 못 만나게 하니까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더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오. 이것도 청개구리 효과가 청개구리 심리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사람들이 그래서 뭐 강권하고 이러면은 더 의심하고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네. 이런 심리가 있는데 이거를 반심리학 혹은 역심리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 역심리학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심리학이 도대체 왜 작용할까 궁금하잖아요. 네. 이거는 진화 심리학에서 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희귀해질 수가 있어요. 희귀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희귀한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유용해질 수 있다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머리에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희귀한 것에 주목을 하고 또 그것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자손을 퍼뜨리고 생존했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이 진화심리학의 입장이고요. 이러한 반심리학이 우리 일상에도 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예를 들면 홈쇼핑. 여기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딱 한 5분, 10분 남았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10분밖에 안 남았고 재고 수량 정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 이거 이제 못 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못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어? 그게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가 보다. 쟁여봐. 되게 희귀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어떤 성능이나 특성을 보지 않고 빨리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주문하죠. 그렇죠. 반품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심리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 이 시간에 늘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는 심이다. 우리 맨디쌤 최명국 간사님과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3.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